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을 받은 걸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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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의 모습,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말 마지막 심판, 다시 말하면은 전쟁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전쟁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은 같이, 온 땅을 덮은 같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 붑니다.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오늘 2장 1절에 1,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서 나팔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한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시온, 나의 거룩한 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오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고 강한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예수님 두렵지 않으세요? 성령님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모든 것. 나는 티끌보다 못한 자예요. 먼지보다 못한 자예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빚어서 아주 빚어가지고 주님의 형상 닮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모습 아니겠어요? 에덴동산 같은 나라가 지금 황폐될 것이고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 메뚜기 떼가 군대처럼 밀려와서 도시를 덮어버리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 백성들이 이 메뚜기 떼를 보고 질리고 낯빛이 하얘졌다. 얼마 전에 메뚜기 떼가 어느 한 나라 도시를 다 새까맣게 물든 걸 봤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나의 이 하루의 삶이, 나의 이 하루의 오늘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을 붙잡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까? 내가 죽고 썩고 사라져야 주님 말씀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썩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겠어요? 내가 사라지지 않고서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라는 것이, 내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다 지금 병들어 버렸어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하나님이 하신 것도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라는 것이
내 앞에 지금 산이 막혀 있어요. 이 산을 오늘 여러분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 자예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요 7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들이 성을 기어 올라와서 무기들을 들고 달려들어 집집마다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메뚜기 떼같이 결국 11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의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주의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령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 세상에 하나님께 도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이 물어봅니다. 당할 자가 누가 있으랴? 당할 자가 누가 있으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죄인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보냈어요. 요나 선지자도 보냈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보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귀가 닫혀져 버렸어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꽉꽉 붙잡고 열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살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문이 다 닫아졌어요. 목회자들이 지금 전부 다 떠났어요.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외쳤어요. 외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귀가 닫혀버렸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게 지금 하나님이 해통하면서 우리를 찾는 그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부르는 음성 듣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오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기 바라요. 심령을 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고 오시는데 내가 뭘 잘했냐고 따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원망하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정말로 원망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3년 동안 그러한 처절한 그 생활을 저는 했어요. 주님을 버려버렸어요.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수요일 날 우리 여기 앞 우리 오늘 사회 보고 계신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저 거를 약간 비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우리 김설희 목사님이
또 저의 간증을 조금 비쳤어요. 근데 실감이 안 나요. 그 실감은 누가 내냐? 그것을 겪었던 사람인 이 장부인 저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세 번을 죽으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했고, 마지막 죽으려고 농약을 먹고 이곳 오살리 기도원에 찾아와서 저기 최자실 목사님 무덤 옆에 거기 앉아서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약을 먹는 그 순간에 목사님과 저와는 인연이 이제는, 목사님은 천국이지만 저는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살리에서 여기서 죽으면은 대문짝만하게 신문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내가 죽기 싫고 요 묘지 바로 건너 찻길 그 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강한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인지 무슨 바람인지 모르지만 강한 것이 저를 압박하고 쭉 밀어가지고 저기 본 성전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우리 저 노란 옷 입고 계시는 분 있죠? 저 자리에요, 저 자리. 오늘 저분은 오늘 대박 났어요. 오늘 저분은 오늘 그 자리가 저가 앉아서 울던 자리예요. 오늘 저분은 오늘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분은 오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분이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어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노란 옷 입은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거기 예, 지금 그분 지금 이제 올라가시는 바로 그 옆에 윗돌이 노란 옷 입으신 분, 예, 손 들어봐요. 들어봐요. 그렇죠. 예. 그 자리가 저가 앉아 있었던 자리라고요. 저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 자리에 앉아서요. 그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이 바람에 휙 불어갖고 욥기서가 펴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제가 욥기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한 그 바람에 의해서 기도굴 속으로 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마지막 금식날 새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저는 종이라는 그 소리에 내가 완전히 넘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종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리 누구도 없을 텐데 예수님만 종이라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 종이라는 그 소리에 저는 완전히 내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세상의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내가 준 것은 잃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럴 때 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 뭘 하나님 나한테 뭘 준 게 있어요? 주었다고 다 뺏어가 놓고 알거지 내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죽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다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세상 것을 다 잃을지라도 내가 준 것은 잃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주님이 준 것이 뭐가 있어요? 다 가져가 놓고 뭐가 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입술을 주었느니라. 아니 입술은 나만 주셨어요 주님? 아니 입술은 나만 주셨냐고요? 여기 오늘 다 입술 다 주셨는데, 아니 세상에 사람들에게 입술을 다 주었는데, 잘나고 못나고 사람 없이 다 주셨는데 왜 저한테만 입술 주셨다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입술 준 것은, 따라하세요, 기도하라고 주었느니라. 시작. 기도하라고, 뭐하라고 주었다고요? 기도하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입술 준 것은 찬양하라고 주었느니라. 뭐하라고 주었다고요? 찬양하라고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입술 준 것은 전하라고 주었느라. 뭐하라고 했다고요? 전하라고 주었어요. 여러분 입술은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주었어요. 기도하라고 주었어요. 전하라고 주었어요. 왜요? 밥만 먹고 욕만 하고 싸움만 하고 나쁜 말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입술은 찬양하라고 주었어요. 기도하라고 주었어요. 전하라고 주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명 여러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월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받은 것이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큰 선물을 줬어요. 무슨 선물 준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황금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자, 천국 열쇠 받으세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벌써 다 놓쳐서 이렇게 끌어내야지. 아이고, 참말로. 다시 봐요. 던지면은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지. 좀 받는 것도 연습을 좀 잘해봐요. 다시 한번, 천국 열쇠 받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끌어안는 사람은 오늘 복 있는 거예요.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자, 천국 열쇠 받으세요. 아멘. 아멘 하고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으면 뭐 하나? 아니, 받으면 뭐 해요? 받으면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 돼. 근데 열어야 되는데 열지를 못하고 있어.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비밀번호가 네 개가 띵띵띵띵 맞아야지 돈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여러분 그 열쇠를 갖다가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입술로 얘기해요. 입술로. 입술로 늘 얘기한다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첫째,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열리리라! 다시. 구하라! 앞으로 손 내밀어 봐요. 앞으로 손 내밀어 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자게 확실하게 열어요. 요만큼 열면은 요만큼 뵙게 하나. 이만큼 여는 사람은 오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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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 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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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하라! 자, 아파 봐요. 앞으로 손을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그래서 오늘날 이교현 목사가 여기 앉아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 있다고요. 죽으러 왔다가 목사 됐어요. 여러분, 자기의 죄악을 자복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방법이에요. 첫째, 뭐 하고요? 회개하고. 따라 합시다.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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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는 자는, 돌아오는 자는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회개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오늘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띄워 주실래요? 12절에서 13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할렐루야! 뭐를 찢어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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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즉각적인 회개가 있고 때늦은 회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 바로 즉시 즉각적 회개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께서는 즉각적 회개를 좋아해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좋아하신 줄 아세요? 자기 잘못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도요 그냥 입으로만 따다다다다 가지 마시고 마음의 것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많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아담의 이후로부터 우리는 모두 사망해서 우리는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이 모든 인류가 살아난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 보혈로 예수님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아이들과 신랑 신부 다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부르짖고 해도 회개가 앞서지 아니하면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거는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지금 보여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할 적에 마음을 찢고 정말로 기도할 적에 천사가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오르락내리락 여러분에게 보따리를 갖다 준다고요. 하늘 보고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것도요 싸져 있어야 돼. 하늘에 금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적금을 많이 넣고 돈을 집어넣어야 비밀번호 맞춰서 나오죠. 여러분 열쇠를 많이 갖고 열쇠를 받았다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 금 열리라 아무리 열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하늘 문 두들겨 봐요 여러분 열리나. 저는요 하늘에 비디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세상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러한 험악한 세상을 내가 살아갈 적에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럴 때 그때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저의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필름이 돌아가는데요 그냥 잘못했어요. 그 전에 나의 삶은요 개첩 아니었어요. 교회 가자고 우리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교회 자리만 나오면 저는 그냥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성경책도 다 갖다 버렸죠. 그런데요 그 방학동에서 다시 신창동으로 내가 이사를 왔을 적에 교회 옆으로 오니까 내가 잠잠해지더라. 교회 옆으로 오니까 잠잠해져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내가 제일 먼저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얼른 목욕탕 가서 탁 씻고 빨리 교회 안 가냐고 내 성경책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대요. 어디 갔는데 당신 다 버렸잖아. 그래갖고 서점에 쫓아가서 기독지혜사라는 이만한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요 이렇게 쿵덕 들고 가니까 꼭 목사 같아. 그렇고 나서 교회 딱 문에 들어갔는데 신창교회예요. 그 문을 딱 들어갔는데요 앞자리에 앉기가 싫어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 올라가서 막 2층에 앉아서 이제 딱 기도하고 이렇게 딱 이고 있는데 성가대에서요 이런 찬양이 나와요. 나 같은 죄
인살리신 주님 해놀라워. 이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데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하고 막 울고 있는데 하늘에 비디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시간까지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 여자들 막 이렇게 고무줄 끊고 도망간 거, 여자들 화장실에 들어갈 때에 탁 집어넣는 데가고 똥물 튀기게 만든 거, 별같은 다 회개했어요. 다 회개했어요. 그때 나는 하늘에 비디오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처음. 그러고 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나도 잘한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아무리 봐도 불빛밖에 없고 천장밖에 안 보이는데, 내 눈을, 마음을 다하여 눈을 열어 위를 보아라. 그 눈을 딱 뜨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 열려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점 하나가 찍힌 거예요. 그것이 네가 잘한 거래요. 그것이 네가 잘한 거래요. 아니, 하나님, 저요, 건축 공금한다고 신문 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돌려가지고 그렇게 헌금하고 했는데, 그거는 네 의란. 근데 저 점은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너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나를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왔다는 그것이 바로 징표된다. 그래서 저 주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점이 저 창공에 가득 찰 때까지 주님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주님 저 데려가지 마세요. 저 점이 가득 차야 돼요. 살 때까지 데려가지 마세요. 내가 120살이 되든 140살이 되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찰 때까지 주님 나 데려가지 마세요. 아니,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살았다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저 천공에 점이 한 개라도 빈다면은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될 거 아니에요. 한 개 모자라서 예수님 앞에 점수가 100점이 아니고 99점이라 그래봐요. 물론 99점도 좋지만은 주님께서는 99점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빼앗겼던 것을 다시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잃었어요? 세상의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20절에 적의 군대들을 다 쫓아주시고, 23절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는 잃어버린 것도 다시 갚아주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니치와 항충과 팥중이와 먹는 애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하게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말씀대로 진정으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되, 잃어버린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찬송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보세요, 죽으러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회복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적인 복,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영적인 복이 여러분 찾아온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리고 28절의 말씀, 우리가 그 후에 회복된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이라는 원어는 보니까요, 모든 육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 모든 육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나이에 상관없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분에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해요.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성령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남은 자, 이방에 있는 모든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7천명이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 7천명의 목회자 오늘 중보 기도단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올라오면 회복되는 줄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죽으러 왔다가 낙심해서 왔다가 다 은혜 받고 복 받고 목회자 되고 기업인 되고 할렐루야 다 되었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낙심 갖고 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이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요? 고백하면, 자백하면, 자백하면, 자백하면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복이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약속의, 약속의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들도요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해요. 받았으면 열매가 맺으시길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여러분 다 맺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열매 맺는 시대예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각자 생각하시오. 각자 생각하시오. 남들은 황금 면류관 쓰고 막 저 그 푸른 초원에서 막 누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막 예수님과 춤추면서 놀고 있는데 여러분은 개털 모자 하나 쓰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래요? 아니면 여러분 열매 맺을래요? 열매 맺길 바래요. 어떠한 순정의 열매를 맺던 온유의 열매를 맺던 충성의 열매를 맺던 섬김의 열매를 맺던 여러분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말씀에 약속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속에 늘 함께 하기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따라서 늘 우리가 우리 따라서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자. 자백하고 회개하자. 그렇게 할 때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더 크게 성령 충만. 이게 참 내가 한번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은 오늘 자그마치 나는 오늘 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수백 명이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커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가 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목소리가 큰데 내 목소리보다 작으면 알아서 하세요. 오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따라 합시다. 진짜 크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열매 맺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열매 맺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는 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다시 한번 깨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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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응? 오늘 깨닫고 또 어떻게 했냐?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 중보기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저는 얼마나 지금 요즘 막 낮아지려고 막 발부둥 쳐요. 저 앞에요. 아주 그냥 무서우신 분이 계세요. 근데 무서우시면서 인자하신 분이에요.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에요. 자기 거 다 주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저기 어저께 말씀을 전하셨던 신용호 목사님이라고 저분이 얼마나 때로는요, 저를 옆에 콕 찍어요. 콕 찔러요. 이렇게 콕 찔러요. 이렇게도 콕 찔러요. 이렇게도 찔러보고, 이렇게도 찔러보고, 위에서도 찔러보고, 밑에서도 찔러보고, 막 찔러. 근데 옛날에 같았으면 내가 얼굴이 파르락파르락 하고 혈기에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저분이 찔리는 게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요즘에는 웬만해서 저분이 찔러도 내가 안 넘어가요. 그분이 저기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주 찔리는 데는 아주 도사예요. 저는 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요. 회개할 때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없기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편은 하나님 말씀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깨달아서 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약하고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셔요.
성도의 증거는 말씀대로 사는 삶과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의 증거가 될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죄를 따라 살아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십도 회개하지 않아요. 응?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전도할 적에 그랬어요. 응?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를 어떻게 믿냐? 너가 예수를 믿는 게 참 희한하다. 응? 야, 너도 너 같은 자도 예수 믿냐? 야, 그럼 믿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뭐라든 내가 너를 믿느니 내가 주먹으로 믿고 내가 차라리 야, 그러니까 너를 따라가느니 내가 술집 가서 술 한잔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런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7,000명의 기도의 용사, 목회자, 중보 기도단을 이끌어가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자리가 너무나 무거워요. 더 낮아지고 싶어요. 더 없어지고 싶어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어야 7,000명의 목회자 중보 기도라니 살아요. 여러분,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원철 우리 원장님 보세요. 얼마나 죽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그분요 얼마나 죽으려고는 옛날에 죽은 거 더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오살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죽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칩시다. 우리 오늘부터 죽어요. 좀. 남편이 뭐라 그러면 죽어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 죽어요. 저기 웃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저기 몇 명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여 회개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여러분 누리고 살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